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킹하드에서 아더 역을 맡고 있는 고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하드에서 넬레아강 역을 맡고 있는 김찬호라고 합니다. 아, 이스텔님, 두 분 탈싸움 하실 때 유난히 합이 좋아 보여서 굉장히 재밌게 연습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늘 같은 역 하시다가 한 무대에서 합을 맞출 건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저희가 같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아, 너무 많이 했죠? 그동안 매일 작품 했나요? 그쵸. 무대에서 딱 대면하는 순간이 없으니까 서로 못 보죠. 서로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색달랐어요. 아, 느낌이 좋아요. 아, 무대에서의 김찬호는 저런 모습. 아, 김찬호가 아닌데? 아, 렐레아 강인데? 아, 잘못하면 나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엄청난 저도 에너지를 느껴서 훈정 씨랑 굉장히 무대에 같이 서고 싶어서 우리 예전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한 무대에서 꼭 만나자. 콘서트라도 같이 하자. 근데 이번에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듀엣곡이 없더라고요. 탈싸움도 하고 같이 연기도 하고 하는데 같이 부른 노래가 없구나. 네, 그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뭐 탈싸움도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하려고 우리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연습 많이 했잖아요. 연습 많이 했죠. 자칫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럼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훈정 씨가 이렇게 몸을 잘 쓰는 줄 몰랐어요. 사실상 아, 물론 그동안 이제 같이 연습하면서 워낙 또 노래 잘하고 뭐 연기도 잘 해석해서 본인만의 색깔로 잘 표현하고 그러는데 몸을 이렇게 칼 사운드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움직임이 좋은 배우라는 걸 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같은 춤을 추더라도 어떻게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복싱할 수 있다는 마음이 굉장히 들떠요. 모르는 도움을 줘서 나도 이제 내가 나이 것을 다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굉장히 들뜬 마음에 굉장히 신선하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장면 아니에요. 지금 한번 치고 그다음 바로 치고 치고 표정이 뭔가 빼앗을 것 같아. 노려보고? 그렇죠, 노려보고 잘 되는 맞아요. 분노도 절망도 모두 아, 다 했어. 분노도 절망도 모두 아대. 분노도 절망도 이게 아닌 분노도 절망도 모두 아대. 네. 고은정 배우님, 김찬호 배우님 캐릭터 분석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석하고 연기하시는지 아더의 캐릭터가 멜레아. 네네. 네. 한 명이 정말 순수한 평민이었어요. 아더는 물론 출생의 비밀이 있진 않죠. 자기도 이런 선택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겠죠. 네. 등에 짊어졌을 때 그 무게감과 자기들 해야 할 일들 엄청 많을 거예요.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선택을 받은 자면 선택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아더의 어떤 좀 순수하고 천성이 좀 그런 마음을 좀 집중을 했었고 그 대신 이걸 제가 반 안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좀 왕이 되자마자 조금 더 그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그래서 그때 이제 최수진 배우가 그라데이션이 좀 잘 보이는 아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래, 그럼 한번 극명한 그라데이션 줘보자.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 이게 또 한 번은 또 꺾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한번 더 증폭돼서 그라데이션이 더 진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1막부터 1막 엔딩 그리고 2막 서두에 악몽 꾸는 거 그리고 전투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 멜레아강과 전투, 그 모르간 용서, 마지막 연설까지 그라데이션을 조금 많이 가져가 봤어요. 연습할 때도 최수진 배우에게 칭찬도 받고 아, 굉장히 좋은 조언을 네, 그라데이션이 보이더라. 수진아 고맙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저희의 3멜레아강 셋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악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당위성 있고 정당하게 우리가 하는 일들 옳고 바른 그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신념 있게 행동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사실 저희는 약속에 굉장히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우리의 약속 그런 것들이 다 깨지면서 폭주를 하죠. 엑스칼리버를 못 뽑은 이후부터 바로 애가 급진적으로 화가 치고 다 불태워버리고 막 비네리어 공주도 납치해서 데리고 가고 그 멜레아강의 성격상 굉장히 다혈질적입니다. 뒷부분 가서도 굉장히 모르간한테 이용을 당해요. 굉장히 짠한 아무것도 제 손에 쥐어주는 게 없는 안타까운 악역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하신 이름도 몰랐던 꿈이 이름도 몰랐던 꿈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그만해요. 멜레아강 역할을 하신 김찬호 배우님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아더에게서 좀 한 가지 넘버를 빼앗을 수 있다면 네. 어떤 곡을 선택하실까요? 개인적으로 탐난 아더의 넘버 알려주세요. 아, 저는 아더 넘버 중에 그 노래가 계속 귀에 이렇게 아른거리더라고요. 다시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는 거야?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리. 맞아요. 근데 1막 엔딩 곡이고. 그죠. 저희 음악이 네. 반복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수능 때 들으면 안 되는. 왜요? 따라따라따라따 계속 머릿속에 아, 맴돌아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맴돌았다고요. 네. 멤버가. 아, 다시 일어나리라. 네. 저는 네. 빼앗긴 날 시간. 아, 첫 곡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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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는 못 부를 수도 있어요. 아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곡이 안 나기 때문에. 아, 굉장히. 네. 그 너무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네. 다음에 한번 문정 씨 또 연습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불러주세요. 아, 뭐 연습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님. 고은정 배우님은 극 중 아도왕이 작품 속에서 한 행동에 대해 본인이라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 부분이 있나요? 특히 결말에서 비인간적인 너그러운 물음표를 베푼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하시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그쵸? 원래 자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휘네비어 결국 용서를 하고 보내잖아요. 정말 엄청나고 멋진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또 굉장히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연설에 들어있잖아요. 인간은 신조차 가능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이 가지고 그 중에서도 사랑은 상과 죽음보다 위에 있고 그 사랑이라는 걸 정말 크게 생각을 한 아더 저도 사실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결정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됐고 또 모르간에게 또 모드레드 같이 또 보내주는 좀 판타지스러운 얘기잖아요. 공감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훗날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드레드가 진짜 찾아와서 나에게 복수를 진짜 하고 오면 진짜 일어나고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운명조차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좀 성분이 되기로 잘하면 그럴 수 있겠다. 안타까운 부분이 멜레아강을 내 손을 베잖아. 아, 꼭 이 방법이 최선인가? 멜레아강을 안 죽였으면 멜레아강은 아도를 죽였겠죠. 아쉽고 랜슬롯도 죽은 것도 아쉬운데 처음에 멜레아강한테 나를 임명해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탕평책 같은 거죠. 그렇죠. 합친을 해서 그렇죠. 결국에 그거에 약간 탕평이 실패를 한 좀 유일하게 아쉬운 장면이긴 해요. 좋은 기사 둘을 이뤘잖아요. 네, 홍콩TV 인터뷰 오늘 많은 댓글들을 네.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만족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성심을 다해 대답을 했고 네. 네, 팀화도 꼭 보러 와주시고 저희도 항상 이 자리에서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갈상 준비 열심히 하고. 그럼요. 골반 춤. 아, 그럼 제가 확실하게 네. 보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반 춤에서 아마 만족도 있는 골반 춤을 또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연설도 기대해 주시면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6월 2일까지 저희는 추마 돌대장에서 킹아더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만나요. 꼭 만나요.